네, 저는 지금 대전 유성천에 나와 있습니다. 충청권 내륙 지역에는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고 장마전선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충남 남부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령과 서천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호우 경보가,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태안 근흥이 192mm로 가장 많고 서천 춘장대 149, 홍성 홍북 146, 보령 외연도 136mm 등입니다. 특히 아산과 공주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로 오늘 오전 10시쯤 태안군 안면읍의 한 주택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벌였고 서산 갈산동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비 피해 3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충남도는 둔치 주차장과 하천변 산책로 등 46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장맛비로도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재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장맛비가 다시 이어지면서 추가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공주와 청양, 논산 등 호우 취약 지역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114곳의 대피소가 마련돼 주민 325명이 거처를 옮겨 임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까지 이어진 비로 충남에서만 900여 건에 이르는 호우 피해가 접수됐는데 오늘 저녁 기준 약 80%가량 응급복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약 열흘 동안 자원봉사자 4,900여 명과 15,000명이 넘는 군병력과 경찰 등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지역은 복구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동북 동진하면서 다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천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